정관장과 현대건설의 팀 간 1차전 경기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이도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 25대 22, 2세트 25대 21 모두 승리팀은 정관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리시브 효율이 21%인데 그걸 네. 공격 성공률로 만회를 했던 정관장이거든요. 예. 그만큼 오늘 경기 전체를 지금 메가 선수라든지 지하 선수가 지금 잘 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뭐 리시브 효율이 38%인데 사실 공격 성공률이 48%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모만 선수의 공격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양팀 좀 수준 높은 랠리도 여러 번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정관장은 오늘 1, 2세트 내내 시속 게임을 펼치고는 있으나 한번 리드를 두 점 이상으로 잡았을 때는 웬만하면 제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관장 같은 경우는 뭐 메가 선수라든지 지하 선수라든지 뭐 계속해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는데 네. 사실 모마 선수가 9득점이면 사실 그 한 경기당 22점 정도 하는 모마 선수인데 예. 오늘 너무 저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마 선수의 공격 결정력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모마 선수가 9득점의 공격 성공률은 40.9%, 범실이 6개 나오고 있고 블로킹이나 서브 득점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 정관장에서는 오늘 경기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범실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브에이스가 2세트 기준으로 5득점, 블로킹 득점 3득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양효진 선수의 공격 득점을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잘 막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양효진 선수의 득점도 한 자릿수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오늘 정관장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세트 들어갈 때는 신인 박선욱 선수 포함해서 신인 선수들을 좀 투입했다가 네. 아무래도 양효진 선수가 몇 번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초반에 교대 카드를 좀 소진을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좀 바꿔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양효진 선수를 정호영 선수가 막게끔 하는 그럼요. 그런 그 매치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하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서버 메가부터 박혜민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기는 3세트로 갑니다. 위파위 김다희 퀵어패 모마. 그렇죠. 모마 선수의 공격의 결정력을 위해서 모마 선수에게 좀 처음에 그 공격 컨디션을 살릴 때는 나쁜 볼보다는 좋은 볼을 줘서 예. 공격 득점이 나서 기분이 좀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지만 됩니다. 그것 또한 세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대 0 현대건설 김주양 1번 서버 염에서 백시로 갑니다. 박태민 뚫고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이에요. 네. 지금 지하 선수 쪽으로 지금 양효 선수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박혜민 선수에게 지금 1대1 거의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네. 1대 만약에 결정이 안 나면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정관장도. 근데 이게 박혜민 선수 손에서 지금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 정관장이 뭐 박혜민 선수가 볼을 많이 때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정관장이 좋은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인 왼쪽으로 갑니다. 위파위 블로킹 커버 노란 왼쪽에서 준비하는 지하 강타 코트에 꽂힙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지하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 그 서러움을 완전히 해소를 합니다. 그렇죠. 참 지난 경기 하나로 똘똘 뭉치던 정관장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네.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죠. 그렇습니다. 김주영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리지 못하는 모마 염에서 왼쪽 퀵어패 김행전 디그 스윙 좋아요. 예, 백시간차 라인을 벗어납니다. 아, 양효진마저 이럴 때 범실이 나온다면 현대건설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양효진 선수도 좀 급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을 넘어준 거죠. 네. 브로킹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처 브로킹이 안 따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굴을 감싸주는 양효진 박혜민 뚝 떨어집니다. 왼쪽으로 퀵어팬 위파위 이것도 나가나요? 아하. 지금 범실 계속 쌓이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현대건설. 그래 토스 잘했어. 그 낮은 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시도하고 그래 조심하지 마. 또 얘기하지 마. 범실 나온다라서 조심하지 마.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희가 공격력 너무 좋다고. 그리고 떨어진 거 하이볼
저기요, 사이, 크로스는 빠지게 하죠. 크로스는 수비하죠. 사이 빠지면 수비가 안 되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거, 하이버 같은 경우는, 그, 잘 메꾸라고, 그렇게 타이밍. 조금 빨라, 조금 빨라. 미들브로커 선수들에게 그 사이를 충분히 촘촘하게 메꿔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네. 대각선적으로 빠지는 건 수비로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강서영 감독이고, 상대가 지금 공격이 워낙에 강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브로킹 낮은 쪽을 이용하면서 공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1 석점차 앞서는 정관장 계속해서 목적타 서브 효율적입니다. 예, 양효진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개인 시간차죠. 네. 개인 시간차로 파고드는 양효진 정확하게 5번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위로 빠지는 양효진 2대4 안정적인 자세로 봤습니다. 왼쪽 비거펜 나가요. 나갑니다. 자, 블록 터치를 확실하는 듯한 지하였어요. 예,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뭐 이럴 때는 감독 입장에서도 선수의 네. 길을 살려줘야죠. 그럼요. 예. 네. 정관장 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아웃이었습니다. 지하 선수가 또 맞은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다현의 왼손 중지 여기죠. 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오바나 귀는 소머지 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때린 게 손끝을 보면서 때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컨디션이 좋을 땐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이다현 선수는 끝까지 힘이 뚝 떼네요 그냥. 그러니까. 손가락 흔들면서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정관장은 비디오 판독 살아있습니다. 3대5 모마의 서브 염혜선 백 이동 공격. 아, 수비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높게 띄웁니다. 위파위 연타로 달랩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 위파위 선수가 정말 좋은 공격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가 브로킹을 전혀 안 떴기 때문에 사실 네. 가운데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예. 그 공간을 아주 연타로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올라가던 위파위. 무마의 서브. 토스가 좀 앞쪽으로 쏠리는군요. 연해선 빅어플. 아, 나가요. 이번엔 나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네. 지하 선수의 공격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3세트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3일 연속이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몰아붙인다, 한치를 몰아붙여야 된다고. 네. 지금 분위기가 알잖아. 잠시라도 틈을 주면은 살아난다니까. 네. 겸손하게 하자 했잖아. 네. 뭐만 써보잖아. 모마 서브고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계속 한 거잖아. 어제 나 다시 차분히 오이진 감독의 얘기대로 좀 겸손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생기면 네. 리버스 수입 경기가 지금 세 경기 연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3일 연속 1, 2세트를 이기고 그 다음 3, 4, 5세트를 내주면서 네. 역전패 당하는 지금 경기가 3일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세트를 현대가 또 살아난다면 사실 불안해지는 거는 오히려 정관장이거든요. 그럼요. 5대5 모마의 서브. 오, 결전 없이 빌립니다. 이 범실은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이게 볼이 정확하게 코스가 잘 되질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지금 어깨 스윙할 때 그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 이번 서브도 길었습니다. 아, 조금 전에 4번 자리 킥오픈을 때릴 때 여러 번의 공격 범실이 쌓였는데 네. 서브의 리듬감에도 또 이렇게 영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공격의 그 자신감과 그 다음에 서브의 그 타점과의 관계는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6대6 동점 위파위 1번 자리에 지하 연해선 왼쪽 킥오픈 정확한 수비 밑에 김현견 백어택합니다. 때리지 못합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예. 상대가요.
염혜선 다시 퀵오픈 블로킹 커버. 이걸 패스페이트로 넘겼고 넘어갑니다. 처리성 언더핸드 연결 원스텝 메가 터치아웃 메가워티. 김다윤 선수가 자꾸 2단 패스페인팅을 넘기는데 예. 이제 김다윤 선수가 그렇게 랠리되는 상황에서 넘긴다는 걸 상대도 알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김주영 선수에게 그냥 맡겨도 좋습니다. 굳이 읽힐 수 있는 패스페인트를 할 필요가 없던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기습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예. 어렵죠. 6 염혜선 김주영 김다윤 이동 공격 이다현 염혜선의 디그 오른쪽 갑니다. 이번에 메가 나갑니다. 공격 범실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고이진 감독이 코치들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네, 몇 터치가 아니냐 예. 네, 브로커 둘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합니다. 예.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맨 마지막에 네 터치입니다. 오케이. 네 터치요. 마지막 네 터치요. 정관장 팀에서 네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네트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참고해서 보시고요. 김주영 포함해서 두 명의 블로커 이다현까지 뜨는데 처음부터 네트가 네. 이렇게 출렁거리다 보니까 네. 그냥 얼핏 보면 좀 네트에 닿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화면 보면 좀 정확하네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보면 네트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보이긴 하는데 네. 미리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예, 이 화면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닿지 않았어요. 네, 미리 네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정관장 3세트 비디오 판독 없습니다. 7대 7 이다현 지아 염에서 백시로 갑니다. 메가 지금도 나가요. 자, 1선심과 4선심의 시그널이 달랐고 네. 결국 아웃됐다는 주심의 최종 판정이었습니다. 대전입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 선수하고 그리고 메가 선수의 공격 범실이 연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지하 선수의 서브 범실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예. 이렇게 또 범실이 나오면 그 기세를 몰아서 또 현대건설의 그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네. 그런 승리의 리듬을 현대건설에게 내주고 다시 찾아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현대건설은 또 이 분위기를 살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퀵오픈 대강 박혜민. 이런 부분이에요. 지하의 공격 범실 나왔을 때 네. 이때 등장하는 선수가 다름 아닌 박혜민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박혜민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시브라든지 디그라든지 이 부분은 이 박혜민 선수가 원래 좀 잘하던 선수예요. 네. 하지만 공격에서 결정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진의 서브 위파이가 앞에서 받고 왼쪽 갑니다. 김주영 오픈볼 디그 성공 백패스로 그 블록 달고 뜹니다. 블록아웃 메가와티. 네. 대역전의 성공 정관장. 그렇습니다. 오늘 정관장은 사실 미들브로커에 있는 뭐 정호연 선수라든지 예. 박은진 선수의 공격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뭐 인도네시아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부터는 배구를 잘 모르셨던 V리그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언더핸드 연결 박은진 메가와트 푸시 앞에서 점프 디그 오른쪽 백어택 모마 가봐야죠. 잡아냅니다. 블록킹 1위의 팀 정관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연경 선수의 토스가 조금 짧았어요. 네. 오늘 모마 선수에게 연결하는 볼들이 대부분 지금 좀 짧거든요. 예. 그렇다면 모마 선수도 오히려 바깥쪽으로 저기 라인 쪽으로 붙지 말고 좀 안쪽으로 좀 당겨주는 게 좋아요. 앞에서 틀어맞고 있던 박혜민 그리고 정호영 10대 8 두 점 차 박은진 위파위 김다희 정확했고요. 라이트 백 어택 라인 그렇죠. 안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 투, 쓰리가 다 좋았어요. 네. 지금같이 좀 이렇게 길게 사이드 라인 쪽으로 뻗어주면 네. 사실 모마 선수가 때릴 수 있는 각이 많이 나오는데 예. 볼이 짧았을 때 안쪽으로 꺾어 때리면 이게 아웃 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 쪽으로 트는데 직선 쪽으로 틀었을 때 브로킹의 셧업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대 10 한 점 차 김다인 직선으로 갑니다. 염혜선
메가의 강타. 아, 지금 또 밀어때리네요. 예. 참 코스 타법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프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이 폼 자체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네, 깔끔하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코스로 그냥 때려냅니다. 그렇다고 스윙의 유형 자체가 뭐 부상을 부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폼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볼을 정확하게 앞에 놓고 그리고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타법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예. 이게 무리하는 공격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10대 11 한 점차 서브 범실은 양팀 나란히 8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의 서브. 아 너무 길어요. 현대건설의 아홉 번째 서브 범실. 아 범실이 많이 없었던 현대건설인데 네. 오늘 범실이 좀 많습니다. 예. 염에선 빠졌고요. 세터는 안예림. 서브 박혜민 선수입니다. 12대 10. 리시브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위파위 블로킹. 오늘 다섯 번째 팀 블로킹 정관장. 네. 블로킹 1위의 팀 답네요. 네. 지금도 정확하게 김현견, 김주영 두 선수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브로킹 1, 2위 팀이거든요. 예. 현대건설이 2위고 그 다음 브로킹 1위 팀인데 오늘 현대건설의 브로킹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정관장의 브로킹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예, 다섯 개째가 됐고요. 김단 뒤로 줍니다. 많이 붙었어요. 다음 코너까지. 와, 현대건설은 앞서 이도희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연결 과정에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마 선수에게 올려주는 볼이 지금 너무 네트 쪽으로 지금 꽂혀 들어갑니다. 네, 타임아웃. 요 호흡적인 걸 계속 우리가 보완하고 해야 돼. 안 되면 또 자멸이지 자멸. 우리가 계속 미스 나왔어 지금까지나 잘 가다가. 자 끝까지 자 살려서 가 살려서 다시. 자 수비가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2단 네. 연결의 정확도가 좋아야죠. 그래야지만 공격할 수 있는 선수들과 공격의 결정을 내야 되는 그 선수에게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공격하는 선수가 좀 마음 놓고 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커버를 빚고 또 자신 있게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박혜민의 서브 위파위 김다인 뒤로 빅오픈 다시 블로킹 정관장의 통곡의 벽이 왼쪽 오른쪽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킹 이번 시즌에 3.273개 유일하게 3점대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세트당 평균 개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빅오펜 오몸으로 버텼고 박혜민이 받쳐 올립니다. 넘깁니다. 김현견 김다희 시간차 양효진. 그렇죠. 뭔가 그 활로를 지금 찾아야 돼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될 때도 있고 경기가 또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 가장 쉬운 플레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정확한 경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 양효진의 서브 5번 자리 지하 안예리 빅오픈 갑니다. 아, 맞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맞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브로킹 숏업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고 또 현대건설 쪽으로 넘어옵니다. 네. 다섯 점을 앞서가는 정관장입니다. 회전입니다. 분의 V리그 팬분들이 충무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정관장 홈팬들에게는 오늘 축제의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막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정관장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한다면 뭐 관중들은 너무나도 즐겁게 경기를 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현지에서 계시다가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자분들도 계신데 네. 이렇게 되면 관중분들 중에 동남아시아 분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시아코트의 힘이죠. 그럼요. 지아가 때립니다. 임팩트를 줘서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위파위 그렇죠. 뚫고 들어갑니다. 위파위 경기가 잘 안 풀리더라도 선수들이 조금 더 활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좀 더 선수들이 화이팅하고 표정도 좀 밝게 가져가면서
뭐 경기가 오늘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모바일 서브. 5번 자리 치아 언더핸드로 줍니다. 스텝 투 스텝 페인트. 네, 잡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백어택 모마. 아, 이게 밀레네요. 아, 모마 선수가 오늘 범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범실이 8개. 예. 네, 11득점에 범실이 8개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모마 선수도 좀 스스로에게 답답한 듯한 표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오늘은 모마 선수 같지 않은 경기력이 그렇습니다. 지하. 오, 직합니다. 이동 공격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디그 안예린 엮어서 퀵어펜. 메가와치. 와, 정관장은 네. 이렇게 되면 오늘은 네. 안 되는 거 빼고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예림 선수가 너무 낮았어요. 저는 비인 줄 알았어요. 네. 비속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걸 또 때려내주는 예, 메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치면서 아쉬워하고 있던 김연견을 뒤로 한 채 동료들과 함께 안예림 선수 너무 미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고맙고 자, 모마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네. 홍현주 선수로 바꿔줬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전위의 공격수 3명을 만들어내는 예. 그런 아주 포지션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2. 지아, 서브 좋습니다. 이나연 왼쪽, 홍현주, 어택커버 김현견. 오른쪽으로 열었고, 윗파위, 셧아웃! 박은진! 그렇습니다. 벽이에요, 벽. 와, 블로킹 8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흥국생명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블로킹을 가져갔던 정관장인데 네. 아, 오늘도 뭐 경기력에서 뭐 블로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박은진의 블로킹. 아, 이게 바로 정관장의 가장 매운맛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 서브 득점! 슈바라! 자, 서브가 점점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하에서 지하 선수의 서브는요. 아니, 저희가 중계석에서 봐도 네. 뭐 한 약간 숫자로 표현하면은 네.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5, 6, 7, 8, 9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브 같은 경우는 사실 받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5번의 위파유와 6번의 고민지 사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20대 12, 8점 차. 지하 6번의 꽃입니다. 이나연 속공 터치. 네, 잘했습니다. 이다현 사이드아웃에 성공합니다. 13대 20. 현대건설은 어떻게 해서든 좀 처져있던 분위기를 살려야 되겠어요. 아, 그럼요. 위파위 노란 흔들립니다. 왼쪽 그리고 펌프쉬 어택 커버 리바운드 플레이가 됐고요. 이번에 원스텝 오픈볼 터치아웃 메가와티. 지금 이다현 선수가 브로킹을 하는데 이다현 선수 브로킹 위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비 자리가 수비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다현 선수의 왼손에 지금 김영현 선수가 가 있는데 와. 위로 오다 보니까 너무 각도가 깊게 나고 있습니다. 이다현... 그만큼 메가 선수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1번 자리 위파위 높게 줍니다. 고민지 디그 성공. 언더핸드로 넘겼습니다. 찬스볼 현대. 이번엔 왼쪽으로 퀵오펜 직선 고민지. 뭐 신장은 작지만 그래도 고민지 선수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네. 굉장히 빠른 스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지의 득점. 오늘 또 친정팀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렇습니다. 이다현의 서브. 14대 21. 지아 염에서 뒤로 줍니다. 붙여줍니다. 고민지가 잡았어요. 고민지가 메가를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네. 네, 높게 올라오진 않지만 그래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한번 눌렀다가 떠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눌렀다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양쪽 무릎을 한번 확 숙였다가 점프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염해선 다시 갑니다. 메가 팬케이크 떨어집니다. 아! 두 번째 실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고민지 선수가 브로킹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메가 선수 쪽으로 지금 계속 볼을 연결시켰던 예, 염혜선 선수인데 예. 아무래도 조금
없다 보니까 타점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22대 15. 사실 강성현 감독이 오늘 경기 전부터 오늘은 참 터프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박은진, 이나연, 킥오펜, 다시 블로킹. 오늘 블로킹 9개째 정관장. 그렇습니다. 아, 이나연 선수의 토스가 너무 바깥으로 조금 빠져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수 선수가 신장이 작잖아요. 이것을 때려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각도가 없거든요. 정호영의 블로킹. 오늘 블로킹 5개째 정호영. 그리고 박은진의 서브 걸립니다. 서브 범실. 뭐 정관장은 워낙에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벌써 브로킹 득점으로만 10개를 네. 가져가고 있는 정관장인데요. 그만큼 브로킹에 강점이 있는데 지금 정관장의 브로킹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16대 23. 짧게 서브를 쳤고요. 강타! 정확하게 꽂힙니다. 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관장의 승점 석점 매치 포인트. 네, 지금은 뭐 염혜선 선수와 메가 선수의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네. 강성현 감독과 고희진 감독은 희비가 많이 교체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강성현 감독은 아무래도 오늘 경기를 좀 잘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이나연의 패스 페인트, 네트 커버, 정호영, 부튼버 푸싱으로 갑니다. 백시로 원스텝, 대각으로 볼은 벗어납니다. 아... 세트 스코어 3대 0, 정관장 오늘 홈에서 리그 1위의 팀 현대건설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현대건설을 3대 0으로 이기는 정화장 선수들인데요.